집에 들어가면 손부터 씻고요. 하물며 우리 가족들이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위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깨끗이 닦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달라요. 네. 뭔가 끼어있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보고도 무시 못하는 것들 있죠. 네. 그리고 또 딸기도 그냥 먹게 되는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물로써 세척을 하는데 그렇게 야무지게 세척이 된다더라.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 좋으려고 먹였는데 뭐 취약하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미세먼지 환경 그렇죠. 때문에. 그쵸? 어. 자, 그러면 고객님이 고르실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해드리면 니봇입니다. 그렇죠. 대용량으로 만나보시는데 가격 이거 맞죠? 어, 렌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타공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14,000원대. 중요한 거 물로써 어떡해요? 잔류 농약까지 테스트 완료했으니까 일단 보세요. 네. 디자인 너무 이쁜 거 맞죠? 그렇습니다. 실버 색상인지 저희 블랙 색상인지 색상 선택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중에 뭐 인테리어에 맞춰서 색상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고객님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과일 채소 요즘에 잘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근데 뭐 이것저것 많이 씻으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식초로 아니면 뭐 베이킹 소다 그렇죠. 뭐 밀가루에 쌀뜨물에 많이들 씻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이걸 씻더라도 내가 그냥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못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초음파만으로 강력한 세척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표면이 있잖아요. 네. 이런 표면에 묻어있는 것들을 기포를 막 만들어냅니다. 초음파가. 그러면서 초음파. 이물질이 박리 제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객님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호스트님 손을 한번 넣어볼 텐데 보세요. 이 넣고 한번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가 깨끗하다고 손을 느끼지만 손을 잘 씻었어요. 어, 잘 씻었죠. 근데 보세요. 딱 넣으면은 오, 보세요. 뿌얘지는 거 보이세요? 뿌연 것들이 나오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양쪽에 동그란 거 두 개 보이시죠? 그쵸. 이거 하나가 33,000번의 진동자를 만들어줍니다. 손톱 밑에까지. 그렇죠. 틈새 내가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세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게 두 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66,000번의 초음파가 초당 만들어집니다. 네. 빠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콜라예요. 콜라를 제가 조심스럽게 땁니다. 그쵸. 따고요. 여기다 넣고 바로 한번 켜볼 거예요. 고객님 놀라지 마세요. 네. 켜보면 바로 쭉 이렇게 오, 올라와요. 이 초음파 힘이 보이세요? 초당 6,000번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세하게 진동하면서 끝까지 사이사이 씻어내주는 느낌과 맞아요. 달라요. 그리고 고객님 이 초음파는 화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물과 초음파만 가지고도 이거죠. 이렇게 강력한 세척이 되는 겁니다. 호일이 뚫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미세하게 때려주면서 두들겨주면서 세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아요. 우리 집안의 환경을 볼게요. 맞아요. 브로콜리 몸에 좋다던데 고객님 이거 어떻게 씻으세요? 이거 다 칫솔질 하실 거 아니잖아요. 물로 그냥 그렇죠? 흐르는 물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안쪽에 넣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파프리카. 네. 이거 지금 9리터입니다. 9리터. 와 넉넉하죠. 여기에 뭐 청경채라든지 이런 깻잎은 그냥 싸서 드시죠. 이거 하나씩 하나씩 못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하나씩 계속 흔들어서 그러지 마시고 안쪽에 쭉 넣어주시고 상추 역시 마찬가지. 상추는 주름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안쪽에 넣어주시고 고객님 켜주시고 나서 초음파 세척으로 딱 해주시면 그쵸. 이게 강력한 세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을 딱 닫아 놓으시면 그쵸. 알아서 세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틈새 솜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그렇죠. 다 그리고 과일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왜 파이토케미컬하고 컬이라고 해서 껍질 부분에 영향 되게 많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근데 이게 호두 고객님 같은 것들. 과일을 안쪽에 넣어주시는데 알맹이가 하나하나 있는 것들 네. 아니면 딸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껍질이 없잖아요. 이게 무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씻으세요? 어렵죠. 담가놓는다고 될 게 아닙니다. 66,000번의 초음파가 여기를 그냥 수도 없이 공기방울로 때려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니봇의 큐브 이 초음파 세척기는 뭐가 좋으냐? 여기에 또 물 순환 기능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지금 물이 안쪽에서 계속 순환이 되면서 그 와중에 66,000번의 초음파가 막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물도 머무르지 않고요. 물 순환이 있는지 보세요. 물로서만 어떻게 해요? 듣고 싶은 이야기. 잔류 농약 테스트 같은 거 완료했습니다. 상추, 딸기, 쌀 그냥 먹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간편하게 세척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거예요. 왜? 내가 무언가를 씻어낼 때 물도 적게 쓰죠? 그렇죠. 화학적인 게 없는 세제도 안 쓰죠? 야무져요. 저희가 이거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뭐냐면 쌀이에요. 쌀인데 여러 가지 곡식들도 많이 해서 드실 테지만 고객님 이걸 한번 켜서 바로 딱 켜보면 이 66,000번의 초음파가 만들어내는 오 일어납니다. 보이세요? 미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싹 만들어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와중에 살살하게 흔들어보면 이 안쪽까지도 공기방울이 만들어내면서 이 강력한 세척을 고객님 물과 초음파만으로
100% 물과 초음파만으로 그렇죠. 이걸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초당 몇 번이요? 6만 6천 번의 진동이 네. 진동이 세척을 만들어냅니다. 해가 마실 때 기가 막혀요. 그렇죠. 고기 핏물 빼실 때 기가 맞아요. 막힙니다. 왜 진흙을 뱉어냈다가 오 이거 네. 내가 씻은 것 같은데 했다가 조리하고 막 돌 씹힐 때 있잖아요. 맞아요. 조개 해가 마세요. 그렇죠. 그죠? 자 고객님.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생활로 가볼게요. 고객님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또 씻어대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 밥 먹을 때마다 신경 쓰이는 식판 이런 식판도 안쪽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텀블러 같은 거 네. 애기들 치발기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빨대 있는 통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씻기 네. 힘든 가위나 집게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수저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쪽에 넣어주시고 고객님 키세요. 그리고 초음파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순환까지. 오. 이렇게 되면 정말 맞아, 내가 식기세척기 돌리는 것처럼 그쵸?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요. 씻어주면서 때려주면서 예. 공기방울을 미세하게 일으키면서 초당 몇 번이요? 6만 6천 번이요? 6만 6천 번. 진짜 야무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객님 지금 저희가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넣었던 이 브로콜리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세척한 것. 요거는 지금 저희가 마트에서 바로 사온 거고요.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그쵸? 어떤 안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건 물이 통글통글 튕기죠? 튕겨 내려가요. 튕겨 내려가요. 한쪽에 한쪽은 물이 쫙 스며들죠. 그쵸. 표면적을 때려주면서 닦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스며들고 다시 한번 네. 아 이래서 이래서 이건 안 씻은 거예요.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고객님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아니 이건 내가 물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이거 바스켓 빼고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배수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요거 요 마개만 하나 딱 빼시면 바로 또 물이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싱크홀 옆에다 놓으시고 여러 맞아. 가지 식재료들을 그때그때 깨끗하게 씻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설치 때문에 타고 네. 가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어차피 네.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거 안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한 달에 14,000원대인데 그러니까요. 색상 선택하세요. 네. 저희 대용량인 거 보여드릴게요. 네. 메탈 실버 색상인지 아니면 블랙 색상인지 색상 선택하시면 당연히 레시피북까지 다 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안쪽에 바스켓이나 배수 호수까지 저희 액세서리 다 챙겨드릴 테니까 네. 중요한 겁니다. 저희 렌탈 아니에요? 렌탈 아니에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직접 소장하시는 거. 그렇죠. 한 달에 네. 14,000원 때면 가능하니까 위생적이고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니봇이 도와드릴게요. 요즘에는 초음파 세척기 말고는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이유를 이래서 알겠더라고요. 환경도 뭐 미세먼지다 이런 거 도와주질 않고 네. 자 일단은 니봇의 브랜드로 함께 하시는데 2020년 1월 출시된 거예요. 그것도 대용량인지 확인하시되 네. 가격이 너무 좋아서요. 네. 한 달에 14,000원대요. 근데 중요한 건 렌탈이 아닙니다, 고객님. 그쵸, 고객님이 그쵸. 직접 소유하시는데 이 가격이라는 세척만 거예요? 잘 되는 거 아니고요. 네. 세척 전후에 잔류 농약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것들 있잖아요. 자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인테리어에 맞게 색상 선택하세요. 실버 네. 색상 너무 시크하고 좋고요. 그렇죠.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만족하실 텐데 맞습니다. 일단은 9리터의 대용량이에요. 네. 우리 집의 환경을 보면 요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먹어야지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본인이 우리가 뭐 과채 많이 먹으라고 네. 하는데 이런 거 뭐 껍질째 먹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 씻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 네. 식초나 아니면 뭐 베이킹 뭐 소다나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요런 뭐 밀가루나 아니면 쌀뜨물 많이들 쓰실 텐데 네. 고객님 이거를 내가 좀 깨끗하게 화학적인 거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바로 초음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안쪽을 보시면 두 개의 진동자가 있어요. 그쵸. 이게 한쪽이 33,000, 한쪽이 3만 도합 66,000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공기의 기포를 만들어내요. 공기방울. 그래서 그쵸. 이거 하나하나 씻기 어렵잖아요. 아, 주름 많은 것들. 맞아요. 주름 사이사이에 공기방울을 만들고 터뜨리면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박리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그러면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정말 얼만큼의 뭐라 그러지? 제대로 잘 해드리는지 우리 호스님 손을 한번 넣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보세요. 이거 물이거든요. 네. 톡톡톡톡 두들겨주면서 그러니까. 진짜 표면적을 제대로 닦아주는데 어머머머머 이렇게 뿌연 물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님 네. 지금 주름 사이사이 있는 거 손톱 밑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내요. 야무지게. 뭐가? 공기방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물만 닿으면 그 안에서 초음파가 딱 생기면서 네. 그 진동을 가지고 딱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한번 켜보면 콜라를? 제가 지금 콜라 지금 땄잖아요. 보셨죠? 한번 켜볼게요. 키면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미세한 물폭탄이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당 네. 6만 6천 번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세척이 되니까 야무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왜 틈새틈새 표면적까지 맞아요.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 이 얇은 호일에 붙어서 생기고 터지고 생기고 터지고 하면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먹게 되는 과일 채소는
건강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과일 채소 쪽으로 가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텐바스켓을 드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넉넉한 용량이라서 브로콜리 네. 큰 거 같은 거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이거 어떻게 씻으세요? 네. 이거 일일이 다 씻기 어렵거든요. 여기에 청경채 이 안쪽까지 다 열어서 씻으세요? 어렵잖아요. 네. 여기에 뿐만 아니라 파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추 주름 많은 상추 이거 하나씩 다 해서 물에다 다 씻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쪽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고추라든지 이런 거 다 안쪽에 넣어주시고 고객님 켜주시고 초음파만 딱 켜주시면 네. 이제 이 안에서 제대로 초음파가 나오면서 쭉 세척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 맞아요. 예. 그럼 채소 같은 거 이런 것들 내가 흐르는 물에 닦는 것보다 얼마나 잘 닦이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맞아요. 과일 껍질째 먹고 네. 되게 많아요. 포도 샤인머스켓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포도 아라리 뿐만 아니라 이런 토마토는 껍질이 질겨요. 네. 그렇다고 여기다 수세미 갖다 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딸기 같은 경우에도 이건 무르잖아요. 아. 여기다 수세미 갖다 대면 이 신운이 다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안쪽에 넣어주시고 희신 다음에 초음파. 근데 니보 초음파 세척기가 좋은 이유는 물순환이 됩니다. 오, 요기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머무르지 않고 순환하면서 네. 세척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네. 물로써만 그렇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걸 거고요. 맞아요. 잔류 농약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그냥 네. 입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요거 테스트까지 야무지게 완료했어요. 고객님,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 주방에서 쓰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식기들도 세척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네. 제대로 정말 세척하고 싶어. 그러실 때는 초음파 세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가 우유병에 적곱 같은 거 그렇죠. 아니면 치발개 같은 거 텀블러 같은 거 그 안에 빨대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사이까지 가위의 이음새 아니면 집게의 끝에 부분 그쵸? 아니면 이런 과도라든지 여러 가지 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맨날 입에 물고 빠는 이런 수저들 이걸 안쪽에 넣으시고요 고객님 초음파 세척을 하세요. 그쵸? 그 와중에 물순환까지 오로지 물로써 야무지게 세척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결과가 달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아까 브로콜리 같은 거 네. 그 사이사이 진짜 칫솔질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잘 되는지 저희 볼게요. 저희 진짜로 네. 진짜 초음파 세척한 거 그대로 이거는 지금 고객님 제가 꺼낸 겁니다. 초음파 세척한 거예요.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마트에서 사온 거부터 갈게요. 우리 네. 이랬잖아요. 오 이거 코팅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유통상에 네.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처리들이 보이세요? 있습니다. 스며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세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한번 감독님. 한 번 더. 이거 중요하니까. 틈새 표면적까지 야무지게 세척해요. 근데 고객님 중요한 게 여기에 저희가 뭐 화학적인 걸 넣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물과 초음파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간편하죠.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만 살짝 이렇게 열어주시면 알아서 옆에서 싱크홀로 물도 빼실 수 있어요. 와, 이거 타공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매력이 몇 가지인지 몰라요. 그 디자인 보시면 네. 정말 너무 예뻐 죽겠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네. 타공하실 필요 없고 네. 렌탈 아닙니다. 한 달에 14,000원 내시면 저희가 고객님 소유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용량 보시면서 저희 주문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버 색상인지 블랙 색상인지 색상만 먼저 선택하세요. 대용량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요즘 일감 많이